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서해 군산 섹터 중하층은 운전고도 2만 피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강릉지역, 광주, 남해지역, 대구지역, 제주, 후항지역 섹터 하층은 운전고도 3만 9천 피트는 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고도입니다. 서해, 군산 섹터 및 남해안 지역과 경상 동해안 지역에는 낮은 하층은 운전고도 1,500피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 동부, 군산 동부, 제주, 남해 지역, 대구 지역, 포항 지역, 강릉 지역, 동해 섹터 강수 구름대는 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남 해안 지역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강원 남부, 경남 남부 지역 및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가시거리 2km 내외 관측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 가시거리 10km 내외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남해안 지역에는 20m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육상 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해상에는 10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 가시거리 10km 이상 예상되나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1km 이하 예상됩니다. 인천 FIR 1만 피트 이하 착빙은 없으며 경남 해안 지역 2000 피트 이하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등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1만 피트 이하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 북부와 전남 동부 영상권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 특히 경남권 남해안은 지역에 따라서 시간당 70mm 이상, 경기 남부, 동부,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하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을 중심으로 하층은 1,500피트 이하의 낮은 운저고도 영향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8월 24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